박스 속으로 숨어든 음악 천재 지훈과 고추고도 폼생품사 음악 프로듀서 민수와 울폼 기적 같은 뮤직 버스킹 함께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뮤직 버스터 덧박스의 무비 TMI 지금 시작합니다. 지지비! 영화 덧박스는 박스를 써야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지훈과 성공이 제일 중요한 폼생폼사 프로듀서 민수 이 두 남자의 기적 같은 버스킹 로드무비인데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안 맞는 극과 극의 성향이지만 오직 단 하나 음악에서만큼은 마음이 딱 맞는 두 사람이 10번의 버스킹 무대를 계약으로 삼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관람 포인트 하나, 핫한 세계적인 명곡부터 국내 유명곡 그리고 제가 작사한 곡까지 다양하게 골라 들으실 수 있는 화려한 트랙리스트입니다. CGV 페이스북에서도 짧은 클립이 공개됐었죠. 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부터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퍼렐 윌리엄스의 Happy, 머라이어 캐리의 Without You, 챗 베이커의 My Funny Valentine,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최성원의 매일 그대와 등 이 외에도 귀에 친숙한 수많은 명곡들이 덕박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되어 94분 동안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만들어드릴 예정입니다. 조단한 선배님의 귀여운 즉흥송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채널 씨가 부른 노래는 모두 본인이 직접 기타 연주에 참여했고요. 영화 메인 테마죠. 브레이크 유어 박. 이 곡이 채널 씨가 직접 작사 모두 이렇게 작곡에 참여한 곡이라고 합니다. 극장에 가셔서 빵빵한 사운드와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관람 포인트입니다. 박찬열의 매력적인 보이스와 한국의 마크 러팔러, 저 조덜한의 만남. 얼떨결에 민수와 계약을 하긴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못하는데요. 그때 바로 선배님께서 솔루션을 제안해 주셨죠. 음악 프로듀서예요. 하지만 지금은 땡전 한 푼 없고요. 그래서 지훈이를 통해서 성공의 기회를 노리고 10번의 버스킹을 제안을 합니다. 아, 과연 저희 두 사람의 이 버스킹 여행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영화 덧박스의 관람 포인트 세 번째, 웰메이드 제작진이 참여한 제대로 된 뮤직 버스터의 탄생입니다. 국내 최고의 감성 아티스트로 익히 알려진 에코브릿지가 음악감독으로 참여를 하셨고 감시자들, 검은 사제들, 골든 슬럼버의 제작진들이 함께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영화에 묻어나는 이 감성, 멋진 음악들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여러분들의 오감을 충분히 만족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버스킹 로드를 같이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샌가 지훈과 민수 두 사람의 음악에 대한 열정에 공감하고 덧박스에 스며들 수 있으실 겁니다. 영화 덧박스의 마지막 관람 포인트,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자리한 힙플레이스에서 펼쳐지는 감성 버스킹을 통해 감성도 충족하고 오감도 만족할 수 있는 스크린으로 떠나는 국내 여행입니다. 지금은 가기 쉽지 않은 우리나라 전국 명소들의 아름다운 경치를 극장에서 감상하시는 것으로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께 소소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덧박스의 무비 TMI 잘 확인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오감을 충족시켜드릴 뮤직버스터 덧박스는 3월 24일 개봉하니까요. 절대 잊지 마시고요. CGV에서 만나요. CGV. 진짜 가수 해볼 생각 없어? 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못해요. 너 무대의 공포증 있는 거야? 수고해.